20대 총선 최대 격전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대구 수성갑과 동구을 지역 예비 후보들이 이번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새 야구장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가 다음 달 공식 개장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경북 도청이 이전하면 가장 불편을 느낄 곳이 경북 남부권인데 안동 포항 간 국도 4차로 확장 공사가 지지부진해 2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 찾은 분들을 위해서 가볼 만한 길과 맛을 소개하는 기획 뉴스. 오늘은 전국 유일의 대구 수제화 골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설날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설날인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약간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갈수록 기온이 더 올라서 수요일쯤에는 이른 봄 기운마저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설날에 찾아온 선물처럼 어제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안동 영하 10도로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9도, 안동 7도로 대부분 지역이 8, 9도선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단 대기는 건조한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남은 설 연휴 동안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내내 맑겠는데요. 맑은 날씨만큼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총선이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총선 최대 격전지로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대구 수성갑과 동구을 지역은 이번 설 민심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예비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험지 차출 논란을 의식한 듯 수성구에 뼈를 묻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야권의 모습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 살리기 적임자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기호 1번 김문수 경험과 비전을 가지고 대구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비전과 희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바람몰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19대 총선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모두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인 저력이 대구 시민들에게 강하게 낙인돼 있어 이번 20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야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결국 철저하게 이분들의 가슴 속에 대구의 변화를 위해서 대구의 경쟁을 위해서 한번 김부겸에게 기회를 달라, 일할 기회를 달라.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탄생 여부는 벌써부터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만약에 자력으로 여기서 당선이 된다면 그것이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동구을 지역에도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원내대표직을 그만둔 3선의 유승민 의원과 진박을 자처하는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의 대결은 친박과 비박의 대리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된 대구 수성갑과 동구을, 대구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번 설 명절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 설입니다. 지금쯤이면 차례 준비로 바쁜 가정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오후부터는 고속도로가 서서히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를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봅니다. 심영훈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당일인 오늘 마지막 귀성행렬과 차례를 마친 귀경행렬로 인해서 오전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안쪽에서의 고속도로 상황 현재 이 시각 어려운 구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부근으로는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부근 교통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전 8시부터 금호분기점에서 다부부근으로 정체 예상됩니다. 다음은 어제 김천분기점 구간 일대로 어려웠던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선산 일대인데요. 현재로는 막히는 구간 없이 양방향으로 흐름 좋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넘어서면서부터 귀경길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대구포항간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 화면 와촌터널 부근인데요. 대구포항 양방향으로 전구간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대구 방향으로는 이른 오후 시간부터 정체 예상됩니다. 끝으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고령 부근입니다. 현재 시각 아직까지 교통량은 많지 않아서 한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부터 일부 고속도로 정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에 유의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역대 최대인 839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0%가량 증가한 규모로 공직사회 내에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혼을 최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7급 16명, 8구급이 626명, 사회복지직 184명과 연구직 등으로 3월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반행정직 9급과 사회복지직 9급 등 2개 직렬에서 30명을 채용하고 저소득층은 5개 직렬에서 17명이 채용됩니다. 대구에는 수제화 골목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데요. 기성화의 홍수 속에서 한동안 손님들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경상가면공원의 북편, 대구 중구 향촌동에는 전국 유일의 수제화 골목이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대구역 교동시장 쪽으로 형성돼가 있다가 저 주얼리 때문에 상권이 이제 주얼리 쪽으로 뺏겨가지고 여기로 향촌동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수제화 골목이 여기 향촌동 쪽으로 또 전반적으로 집세도 좀 사고 상권이 좀 어려워짐으로써 집세가 산 바람에 여기로 많이 왔습니다. 200여 미터 골목에는 구두 제조와 판매, 수선 등 구두 관련 업소 70여 군데가 밀집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장인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40년 이상씩 다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인데도 36년 됐습니다. 향촌동 수제화 골목은 7, 80년대에는 구두 잘 만들기로 소문이나 전국 유명세를 날렸다가 90년대부터는 기성화의 물결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편안함과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해외 사는 한인들도 이곳의 손님입니다. 경인도 용인, 부산 동래구, 경남 통영, 안산, 경기도 안산, 안양시, 파주, 또 아틀란타 계시는 분도 전화 오고 LA 있는 분도 또 그런 소문을 들었나봐요. 수제화의 매력은 바로 내 발에 꼭 맞게 내가 원하는 재료로 원하는 디자인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양발의 길이가 유독 차이가 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수제화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지만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다른 곳에 있던 구두 가게들이 수제화 골목으로 몰려와 새 둥지를 틀고 있고 또 기술자 양성센터가 건립을 앞두고 있는 등 대구 수제화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골목 나들이도 좋겠습니다. 또 대구를 오랜만에 찾은 분들도 대구 야구장 하면 과거의 낡은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이 낡은 야구장 시대를 뒤로하고 올해부터는 새 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새로운 홈인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와 야구 팬들의 첫 만남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서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지 3년 3개월. 어느덧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이달 말이면 준공과 함께 삼성 측에 인수됩니다. 2월 16일 날 저희들이 그 인수인계 팀에 대해서 합동 점검해서 시설을 인수인계하고 저희들이 준공 날짜가 2월 25일입니다. 25일 날 저희들이 준공 시공사에서 준공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 준공을 일정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 팔각형 구조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전광판과 메이저리그급 그라운드. 선수들을 위한 경기 시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구장 어디에서도 한눈에 경기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석까지 마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 좌석 기준 국내에서 가장 넓은 좌우 50cm, 앞뒤 간격 85cm로 쾌적한 관람 환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자 설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띠 전광판과 같은 세부 시설도 최종 점검에 들어서며 개장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대구시는 다음 달 19일 연예인 올스타와 삼성 레전드들이 총출동하는 스페셜 매치를 비롯한 공식 개장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공문을 보내 금융사기를 하는 이른바 레터피싱 사례가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국장과 금융위원장 명의를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죄가 통하지 않자 신종수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통장 매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완전히 옮겨가면 가장 불편을 느낄 곳이 경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남부권입니다. 때문에 안동 포항 간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빨리 완공돼야 하는데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 포항 간 국도 4차로 확장 공사는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에서 기란면 소재지를 우회해 기란면 천지리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동안동 IC까지 4.9km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 40%로 2018년 2월, 그러니까 만 2년 뒤 완공됩니다. 동안동 IC를 통해서 기존 국도를 이용하면 경북도청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 시간 단축이나 물류 수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동 IC에서 청송군 현동면까지 31.9km 구간은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올해 연말쯤 발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에서 완공까지 통상 7, 8년이 걸리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3-4년 완공됩니다. 나머지 청송군 현동면에서 포항시 기계면까지 구간은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났습니다. 내년 실시 설계가 진행된다고 보면 윗구간에 비해 2, 3년 정도 늦게 완공됩니다. 완전 개통되기까지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상주 영덕고속도로와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를 타고 영천에서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를 갈아탄 뒤 군위 JC에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영덕 강구에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를 타고 동안동 나들목에서 내려 국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는 올해 말, 상주 영천고속도로는 내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겨울철 횟집에서 수도권에 물을 데우기 위해 시즈 히터라는 전열 기구를 사용하는데요. 과열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장미쁨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주의 한 매운탕집을 잿더미로 만든 화재. 수족관에 물을 데우는 전열장치인 시즈히터 과열이 원인이었습니다.
CJ터는 금속 파이프에 전열선을 내장해 전기가 흐르면 열을 냅니다. 값도 싸고 사용도 편해 가정이나 업소, 공장에서도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CJ터를 끄지 않은 채 방치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CJ터를 물 밖에 방치하고 3분이 지나자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붙습니다. 조금 뒤 활활 타오른 불은 고무통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횟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업소용 CJ터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시뻘건 불꽃이 타오릅니다. 히터봉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망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CJ터의 전원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플라스틱 제품이나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CJ터로 인한 화재는 매년 200여 건으로 올 들어서도 한 달 남짓 만에 4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을동의 3층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1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 77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최 씨의 부인과 아들 등 두 명은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감식해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호남의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제주도에서 주로 키워왔던 한라봉이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도 수확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목포 문화방송 양현승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대형 시설하우스 단지. 한겨울 푸른 이파리를 뽐내는 나무마다 노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과 튼실한 알맹이를 자랑하는 한라봉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한라봉을 휘감는 바닷바람에 농약 대신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 기능수를 뿌려 키워냈습니다. 모양도 예뻐지고 또 저희가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겉표면이나 이런 데가 좀 깨끗하지 않은데. 올해는 특히 한 손으로 쥐지 못할 정도로 크기가 알찹니다. 예년에는 3kg 한 상자에 6개를 담아야 했는데 올해는 4개만 담으면 꽉 찹니다. 지난해 여름 풍부했던 일조량 덕분에 당도가 13브릭스를 모두 넘기는 등 상품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안도 남해안 지역이 일조시간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 모든 가시는 일조시간에서 당도가 결정되는데. 완도군은 현재 3헥타르에서 재배 중인 한라봉을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나라의 말을 익힐 수 있는 다문화 이중 언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다니는 초중학교에서 해당국 출신의 이중 언어 강사가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일주일에 3시간씩 언어와 문화 이해 교육을 합니다.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희망 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이중 언어 교실이 없는 학교 학생은 인근 운영 학교에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45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서 50명의 이중 언어 강사가 중국어와 필리핀어 등을 지도했습니다. 대게 상품성이 절정에 이르자 울진군과 영덕군이 한 달 차를 두고 대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후포항에서 대게 축제와 붉은 대게 축제를 엽니다. 영덕군도 다음 달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강구항 일원에서 제19회 영덕대게 축제를 열기로 하고 축제 집행위원회 구성과 행세대행사 선정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기업들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기업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2인 1조 기업 현장 방문과 경제 119 홈페이지나 전용 전화를 통한 온라인 상담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8개 구군 민원 시위를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의 거점으로 활용해 지원 인력을 3배로 늘려 어려운 점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간담회를 열고 10개 분야 118명으로 구성된 기업 애로자문단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실도 열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제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우수 사례를 접수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근로조건 등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육아나 퇴직 준비, 학업 등과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초순 일본 도쿄에서 열릴 제41회 일본 국제식품음료전에 참가할 업체를 이달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일본 국제식품음료전은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가운데 하나로 약 3천 개 업체가 참가하고 7만 5천 명 이상의 전문 바이어가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입니다. 대구시는 이 박람회에서 대구식품 공동관을 운영할 계획인데 참가비와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12일까지 희망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찾아온 선물처럼 어제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안동 영하 10도로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9도, 안동 7도로 대부분 지역이 8, 9도선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건조한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영천, 청도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봉하의 기온은 영하 14도를 가리키고 있고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4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7도, 울릉도와 독도는 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동안 하늘은 내내 맑겠고 갈수록 기온도 더 오르겠습니다. 단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전해집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